안녕하세요. JB TV의 하루입니다. 이번 영상도 잘 부탁드립니다. 홍천에 내려와서 이제 첫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네요. 이제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보려고 했었으나 이게 사업체를 이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업 이전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죠. 저는 꽃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제비 못할 뻔. 그래서 이제 제비의 완성, 매불쇼 편으로 마지막으로 당분간 술접대를 떠나서 요리 접대로, 감히 셰프라는 말을 쓰기 좀 그렇고요. 요리를 접대하면서 있어볼까 합니다. 몸도 마음도 좀 회복하면서 저만의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홍천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콘텐츠들 기대해주세요. 이 JBTV 여기가는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매불쇼 영상을 보면서 사회생활에도 쓸 수 있는 제비의 화수 시작해볼까요? 지금 선수들 만나러 갑니다. 현실판 비스티 보이즈. 자, 이쪽 시장에서는 위인 같은 분, 상임 고문 같은 분이에요. 정치판에 이재호가 있다면 네. 선수판인 이분이에요. 예능계 뭐 저 주병진 씨 같은 그런 주병진, 느낌인가? 이마룡 뭐 이런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하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루님. 그게 바로 저입니다. 지금도 선수로 활동하십니까? 아직 현역이에요. 은퇴하게 나르기를 좀. 본인 단골 손님들도 많이 있으시고. 많이 있죠. 외국에서도 오시고. 외국에서도. 네, 외국에서도 오시고. 일본에서도 오시고. 외국은 그러면 제일 많은 데가 일본, 미국에서 많이. 미국이요. 예. 야, 근데 진짜 미국 손님이 있나 보네. 지금 달러로 들어왔어. 진짜 달러가 들어왔어. 199달러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에요, 아니면 한국? 한국에 이제 거주하셨다가 예. 약간 이제 바람 피러 오실 때. 자기야, 얘기하지 마. 겨울철 연가 쉬는 날에는 미국으로 출장 좀 다녀야겠습니다. LA로. 저도 요새 많이 사실 듣거든요. 방송 일을 하다 보면 네. 저는 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데를 가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근데 너 그 매불쇼 초창기 때 갔다고 얘기한 게 있는데. 제비는 무조건 여자 편을 드는 거예요. 여자가 안 갔다 이만 간 거예요. 진짜 많이. 네. 연예인분들이? 연예인? 맞아. 누가 누구 왔대더라 이런 연락이 많이 와요. 소문이. 맞아. 남자분들도 연락 와요. 이렇게 만나면 이 오빠 어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여성분들한테. 아니 근데 그쪽 시장은 그 보안이 철저한 그러니까 제가 입을 닫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왔죠. 사회생활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스탠스는 알 수도 있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 보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덜 무리한, 좀 쉽게 덜 괴롭힘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은 유리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끌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연예인 중에서도 그 신동 씨도 있고, 예, 예. 그 뭐 정우성 씨도 있고, 예, 뭐 다양하잖아요. 예, 예. 그렇게 그 다양합니까? 네, 다양하죠. 선수들이 어떤 그 장르가 캐릭터가 다양한. 정말 잘생긴 사람도 있고, 예, 예. 조금 재밌는 사람도 있고. 예, 예. 체육관은 어렵지 않겠어? 체육관은 없을 것 같은데. 체육관 이런 있어요? 있어요. 이런 분들이 실장 분들이 많이 해요. 저런 분들은 얼마나 실장. 그러니까 실들 전체적으로 테이블 관리라든지 실장이에요. 필드 뛰기에는 필드 필드는 근데 왜냐면은 체육형님 존경합니다. 근데 비싸잖아요. 그러게요. 술값도 예를 들어 비싸고. 내촌 다풍리 9살이로 905-5 연가에서 베이징 덮밥 10만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뭐랄까 여성분들 친화적으로 잘 하시는 잘하네.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직업 정신이 투철하다고. 아니 내가 그걸 느꼈어.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가 누나라면 진짜 너무 편하고 좋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얼굴도 뭐 나쁘지 않고. 그렇지. 싱글싱글 웃는 거. 싱글싱글 웃는 게 마치 진짜 나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네. 입금되면 이래야죠. 궁금한 게 혹시 여자친구가 다 있으세요? 여자친구 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저희는 다 있죠. 그 말하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있으면 안 되는 말하면 거 아니에요? 안 돼. 제 여자친구는 하루에 3천군요. 구독자분들하고 여자친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3천군요. 네. 우리도 여성들 재밌게 해드리고 싶은데 뭐 좀 알려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일단은 여성분들 재밌게 해드릴 거면 돈을 써야 돼요. 남자는 저도 테이블에서 돈을 써요. 돈을 줘요? 네. 자기가 노래 좀 한 곡 해봐 이러면서 제가 돈도 날리고. 그래. 어차피 정신 나오는 노래 어차피 나오는데 어차피 저도 이 부분에서 사실 웃고 넘기지만 오묘한 테크닉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분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끼리 보통 호스트바 선수를 만난다고 하면 걔네들 다 똑같아 별거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별거를 만드는 거, 그 별거를 만드는 게 바로 이제 프로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생활을 했었을 때 그 별거를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뭐가 좋을까?
부장님 식사 한번 대접해도 될까요?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싹수? 저녁 식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점심 식사보다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점심 시간을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얘 그래도 싹수가 있네. 뭔가 얘는 그래도 사회생활 안 하는 애네. 연말은 안 하거든요.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대상에게 약간의 성의 표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 최욱 오빠 같은 사람도 일을 하러 온 적이 있어요? 있죠. 어떻게 됐어요? 대기실에 좀 앉아있다가 아,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전문용어로 쭈락한다고 그래. 쭈락. 최욱 형이 중요합니다. 막 이렇게 막 싸움 나고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아, 있죠. 저희가 손님이랑? 이제 예를 들어서 신규 손님들 오시면 완전 전투예요. 신규 손님들? 신규 손님이 왔어요. 새로운. 근데 돈도 있고, 이게 막 사람이 좀 럭셔리해 보여. 근데 남자들을 많이 앉히지만 일곱 여덟 명도 앉혀요. 한 사람이. 네, 와. 다 들어와 봐봐. 우와. 딱 앉혀서 전투를 시킨단 말이에요. 전투. 아, 네. 이제 경쟁을 시키는 거야. 네, 여자들 일부러 시켜봐요. 와. 돈을 딱 쓰면서. 그러면 이때부터는 화장실도 안 가요. 와. 예를 들어서 이게 최욱 오빠 진짜 잘생긴 것 같은데 여자가 많지 않아? 아 진짜로 최욱이 형 인기 많지. 근데 여자 한 5명 만날까? 이러면서 그냥 날려버려. 애교. 애들은 디스전. 디스전 즉 뭐라고 해야 되나, 고춧가루 뿌리는 행위가 왜 일어날까요? 이 인간의 본성의 심리 중에서는 내가 안 되면 너도 안 돼 이런 약간의 그 굉장히 나쁜 마음이 사실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본인이 어떤 자리에 놓여져 있는지를 굉장히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실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주변 환경이 여러분들이 잘 되는 환경, 꼴을 못 보는 환경이라면 충분히 준비하셔서 그 환경을 나오셔야죠. 본인과 윈윈할 수 있는 집단을 찾아가셔야 돼요. 윈윈할 수 있는 대상을 찾거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대상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어떤 일이든 혼자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은 달란트가 아닌 서로 달란트를 교환할 수 있는 대상, 이런 집단들 찾아보셔야 됩니다. 단, 충분히 준비는 꼭 하시고 여러분의 머리털은 소중하니까요. 계속 보실까요? 사실 그러면 저는 좀 궁금한 게, 어쨌든 일을 하시면서 연예인도 왔을 거잖아요. 그럼 연예인들이 오는 게 더 재밌어요? 아니면 그냥 일반 단골들이 오는 게 더 재밌어요? 연예인분들은 아무래도 좀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또 서비스가 달라요? 조금 더 열심히 하는구나. 아니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못다기 아니고 잘못하면 저 이거 말하기가 잘못하면 내가 더 잘못되겠지. 그래서 저희 업가는 사진 촬영과 동영상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생을 보완으로 살았기 때문에. 연예인 중에 그쪽 출신이 있다라는 소문들이 좀 있습니다. 네. 맞아. 실제입니까? 지금 TV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사실 이 얘기를 하려면 고 하영수 디자이너 선생님까지 올라가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얘기를 하면 제 채널이 아니고 제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루에는 보안이 생명입니다. 자, 끝으로 그 유튜브 채널명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표 활약의 채널 JBTV를 운영하는 하루입니다. 그거 왜 하는 거야 이거? JBTV 네? JBTV는 왜 하는 거예요? 뭐의 약자예요? 제비의 약자예요. 아, 제비의 약자. 아니, 그게 바로 저입니다. 네, 선수 그리고 한 분의 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23년은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 홍천에서 왕제비가 아닌 제비 왕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과 유쾌하고 긍정적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의 홍천 생활을 응원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볼게요.